질문을 하세요. 네. 질문 뭐 받으셨어요? 상대방 그 후보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설명하라. 네. 그래서 뭐 상대방이 전 원내대표시니까 뭐 많은 정보들이 이미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어서 아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뭐 지지 여론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일찍 그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두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달 다루고 두 번째 달 다루고 지금 이제 3개월 차 들어서 이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수원은 워낙이 험지고 시장도 민주당, 뭐 도지사도 민주당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지방 공무원들이 다 민주당세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아, 뭐 수원시청에서 어저께 저녁 때 쫓겨났거든요, 제가. 아, 뭐 주민들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뭐 어차피 근무 시간 외에 야간에 하는 거라 앞에서 좀 인사라도 드릴까 하고 갔는데, 예, 뭐 사실은 좀 좋지 않게 취급하시면서 물러나라라는 식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셔서 좀 섭섭하기도 했고 이게 그 중립성이라는 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사실은 수원시청이 그 주도하는 행사에서 두 번째 쫓겨난 겁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휴관일 날 수원시에서 모집한 SNS 서포터즈라는 자원봉사 활동을 갑자기 총선 전에 모집을 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 모임에도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도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쫓겨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 지금 사실 고민 중에 있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네, 보통 수원 시민들, 유권자분들이 직접 선택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지금은 조직과 개인이 싸우는 형편이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를 희망할 뿐, 열심히 할 뿐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이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든 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생각 전혀 없고, 예, 뭐 그렇게 잡상인 취급을 당할수록 예, 동기가 아주 그 강렬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래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거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질문은 하나였는데 답변 하나 하다 끝났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첫 달, 세 번째 달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네.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첫 번째 달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정치 혐오증이에요. 그래서 교수일 때 전 25년 동안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25년 동안 당하지 못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에 대한 그런 냉담함,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그런 태도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치 혐오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달이라면, 두 번째 달은 이런 사람도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네, 그러고 꽤 많은 분들이 이수정이 이제는 출마를 했구나 하는 거를 아시는 정도까지는 갔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달 설 전부터 이제 설 지난 뭐 어저께까지 지나가시다가 굳이 돌아오셔서 저한테 귓속말로 내가 사실은 여당 지지자다. 내가 사실은 보수를 지지한다. 뭐 당신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고 있고요. 왜 귓속말로밖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지역이 됐는지, 사실은 자유롭게 서울 같으면 술 한잔 마시고 아무 데서나 그런 이야기를 여당 야당 지지자들이 터놓고 얘기하고 논쟁할 수 있는데 왜 수원은 자기의 정치 색조차 밝히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마도 그렇게 하면 뭔가 페널티가 직간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짐작은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까지는 제가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그냥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만 제가 이제 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교수님, 근데 아까 쫓겨났다고 하신 곳에 민주당 예비 후보는 들어갔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죠. 예. 네. 아마도 모든 예비 후보를 다 쫓겨,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마라. 뭐 신뢰로 못 들여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예비 후보로 이제 현재 의원들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시기 전에는 보통 그런 행사를 가면 현직자들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직자는 전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공무원들, 뭐 시장, 도지사, 그리고는 의원들은 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문제는 예비 후보들은 그냥 주르륵 이렇게 물건처럼 줄 세워놓고 자기 이름 석자 얘기하게 하는 기회 정도로 시작했어요, 저는. 예, 마이크 잡고 제 입장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제 존재를 알아보시고, 가까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어제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지역에 좀 없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아마 처음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제가 너무 솔직한 인간이라 참 이게 어려움이 앞으로 있겠다 이런 생각은 반성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러나 무슨 인기가 없다라기 보다는 예전 같은 기대, 를 그 하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잃어버린 신뢰를 제가 꼭 찾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기 얘기는 좀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